송원재TV 시작합니다. 오늘은 모처럼 기분 좋은 뉴스 두 가지가 쏟아졌습니다. 아니, 세 가지가 쏟아졌습니다. 뭐, 국민의힘의 한동훈 위원장이 국민의힘 지지층에 여전히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는 것이 오늘 시작이었고요. 그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이 2주년 기자회견, 거의 2년 가까이 100일 기자회견을 하고 그 다음에 기자회견을 하지 않고 있다가 처음으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반응이 뜨겁습니다. 뭐, 국민들의 반응이 뜨겁다라는 것도 중요할 것이고, 윤 대통령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기분 좋은 뉴스였다. 그 다음, 오늘 오후입니다. 국민의힘의 원내대표로 추경호가 당선이 됐습니다. 이세 명이 경쟁을 벌였는데, 70표를 획득을 했습니다. 예상했던 일입니다. 추경호가 당선이 될 것이다. 그런데, 이게 70표를 획득할 것이다 라는 것은 좀 의외입니다. 그러니까 이종배가 21표, 송석준이 11표입니다. 추경호가 뭐 합리적이고 경제정책, 정책 전문성도 있고 정무감각도 있다. 원내 부대표도 지냈습니다. 그런데 추경호가 의원들 사이에서 인기가 있는 그런 이 부류는 아니었습니다. 이번에 뭐 영남 중심이냐, 영남이 3분의 1을 넘죠, 지역구 경우에는. 그래서 이런 견제들도 많았는데, 추경호가 예상대로 당선은 됐지만, 예상 외에 과반을 훌쩍 넘는 70표를 획득을 했다. 추경호가 첫마디로 가장 강조한 것이 단일 대오입니다. 108명이 전혀 밀릴 것이 없다. 단일 대오로 단단하게 뭉쳐서 저 거야에 대응을 하자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좀 기분 좋다라고 생각하는 것은요. 이게 지금 국민의힘 108명의 국회의원들이 굉장히 전략적인 판단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지금은 친윤, 반윤, 비윤, 뭐 이게 의미가 없습니다. 이제 8명만 무너지면 대통령의 법률한 거부권이 무력화됩니다. 또 헌법 개헌을 할수 있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생각한다면 단일 대오. 그러니까 반윤이라고 해도 만약에 이당 지도부가 된다면 윤 대통령, 윤석열 정부와 협력해야 하고, 친윤이라고 하더라도 필요하다면 윤석열 정부와 대립각도 세워야 하고 또 보완도 해야 합니다. 이게 지금 현실적으로 그만큼 이제 108명의 생각, 국민의힘 지지층, 이 국민들의 생각, 당원들의 생각이 똘똘 하나로 뭉쳐야 한다라는 게참 어려운 대목입니다. 그게 지금 108명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의 이 생각이 읽히는 대목입니다. 추경호로 가자. 그러니까 이 국민의힘은 영남을 기본으로 해서 이제 수도권으로 또 확장 진출을 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원내대표는 영남으로 수도권에서 당대표를 선출한다라는 이런 전략적인 선택. 그다음 이 당선될 만한 사람에게 몰아줘야 한다. 힘을 실어줘야 한다. 이런 것들이 읽힙니다. 추경호는 뭐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냈으니까 윤 대통령과 소통도 당연히 잘 되고 호흡을 잘 맞출 수가 있습니다. 특히 오늘 윤 대통령이 그 기자회견에서 가장 어쩌면 강조하고 가장 거침없이 이야기했던 부분이 경제 물가였습니다. 이 민생, 이 물가는 뭐 몇백억이라는 구체적인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몇백억만 지원을 해도 이 기초 생활 물가는 크게 좀이 체감이 되는 그런 물가를 좀 잡을 수 있는 효과도 올라온다. 그래서 지금 뭐 안간힘을 다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경제 부분에 있어서 계속 많은 정책들, 민생 부분에 있어서 많은 이 방점이 찍어져야 한다. 그게 추경호가 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 점에서 상당히 다행스러운 결과가 나왔다. 당대표는 이런 식으로 가면 지금 뭐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그 시기 놓고 8월로 미루겠다라고 하니까 당에서 반발이 나오니까 황우여 또 비대위원장이 8월이라고 꼭 집은 것은 아니고 뭐 조금 연기될 수 있다 이런 의미다라고 하는데 흔들릴 이유 없습니다. 그 기간 한달 뒤로 가나 한달 앞으로 오나 뭐 그게 크게 누구에게 유리하고 불리할 것 없습니다. 지금 뭐 깨놓고 말씀을 드려서 한동훈입니다. 자기 당대표를 한동훈이 하느냐 하지 못하느냐 이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한동훈이 해야 되는 이유는
오늘 추경호의 이야기입니다. 단일 대오입니다. 그리고 건강한 당정관계. 그게 한동훈 아니고 가능하겠느냐. 한동훈 아니고 지금 계속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놓고도 유승민, 안철수가 뭐 얘기하는 것을 들으면 참 유승민 같은 경우에는 저게 같은 당이냐. 같이 당을 할 필요가 있느냐. 답답하다. 뭐 윤 대통령에 대해서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 뭐 때문에 기자회견을 했느냐라고 하는데 유승민은 이제 정치권에서 생명을 다하지 않았느냐. 유승민이 판단하는 것을 보면 스스로 이제 정치권에서 떠나는 것이 맞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런 사람들을 제압하기 위해서라도 한동훈으로 지지율이 모아질 것이다 이런 예상이 나오는 대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오늘 기자회견 참 많이 준비했구나라는 걸 느낄 수가 있었고 대변인실에서도 이게 뭐 자유로운 질문이었고 윤 대통령도 이 대본도 전혀 없이 답변하는 것이었습니다. 뭐 즉문즉답 형식이었죠. 대변인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이제 그 언론사 질문들 그 질문을 선정하는 것일 뿐이었는데 20명의 20개의 질문이 쏟아졌기 때문에 뭐 거기 앉아있는 많은 기자들이 이 선택이 돼서 질문을 했습니다. 이런 경우에 뭐 거의 통제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도 오늘 그 내용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외교 국정 전반에 걸쳐서 국민들이 알고 싶은 부분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질문도 나왔고 또 현안들 뭐 김건희 여사에 대한 부분이나 한동훈 질문이 연관성은 있었지만 그대로 두 번 질문이 겹친 것이 유일하게 한동훈 질문이었습니다. 이 한동훈 질문도 두 번씩이나 나왔고 이 대본이 아예 요약한 것도 없으면 이 육성이 나오게 됩니다. 평소 생각했던 부분 이야기가 나오게 되죠. 이 단어 선택이나 표현에 있어서 오늘 그런 부분이 몇 군데 나왔습니다. 그런 것들도 나왔고 전체적으로 기자회견이 굉장히 이 내용도 있었고 평가받을 만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MBC를 제외하고는 가리지 않고 한겨레 기자도 질문을 했고 제가 보기에는 좀 더 저는 참 걱정을 했습니다. 그 MBC 부분 또 혹시 난동을 부리는 이런 기자가 나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뭐 행동으로 난동을 부릴 수는 없습니다. 대통령 앞에서 경우의 문제입니다. 그건 이제 기자들의 이 질문 내용에서 굉장히 이유 없이 불쾌하게 한다든지 이런 질문이 나오지 않을까 좀 우려를 했는데 그런 부분이 없었고요. 질문의 수준은 있었다라고 보입니다. 뭐 좀 더 제가 보기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당황할 만한 뭐 그런 질문을 해도 괜찮지 않았느냐. 이재명과 이거 회담 이런 질문 정도도 괜찮지 않았겠느냐. 뭐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상당히 기자회견 내용이 좋았습니다. 윤 대통령도 마치고 난 다음에 이 참모들과 식사를 하면서 반응에 대해서 묻고 했다라고 하는데 윤 대통령이 굉장히 준비를 많이 했고 또 이 언어 선택에 굉장히 신중한 부분은 굉장히 신중했다. 그런데 평소에 또 말이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게 대본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여러 번 포착이 됐습니다. 굉장히 윤 대통령 스타일대로 진솔했고 또 당당했고 거침이 없었습니다. 하나 뚜렷한 것은 겸손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국민들 앞에 윤 대통령이 처음으로 취임 이후에 처음으로 이 김건희 여사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했습니다.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이건 참모진들도 깜짝 놀랐다라고 합니다. 사전에 이 전혀 준비되지 않은 것이었고 그래서 윤 대통령이 굉장히 낮은 자세로 이 김건희 여사 부분은 국민들에게 사과를 했습니다. 또 어떠한 질책도 받겠다. 또 총선 책임 관련해서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국민들이 판단한 것이다. 국민들이 지금 윤석열 정부가 잘못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한 것이라고 받아들인다. 뭐 굉장히 진솔했습니다. 겸손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취임 초기에 또 대통령 후보 시절에 그 겸손하고 진솔한 자세로 되돌아갔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뭐 윤 대통령이 좀 더 그 윤 대통령이 장점이 이 진솔한 부분에 있어서 정말 그 사례들, 감동적인 사례들, 그 물가 부분 같은 경우에는 그걸 가지고 총선 기간 내내 그 대파로 가짜뉴스를 퍼뜨렸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윤 대통령이 이 물가를 얼마나 윤 대통령이 중시하고 있다라는 것, 좀 더 깊숙이 자세하게 국민들과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가짜뉴스, 거짓 선동에 대해서까지 말을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하고요. 뭐 이 표현에 있어서도 윤 대통령이 과감하게 할 부분은 할 수 있었다라는 생각도 합니다. 그렇지만 워낙 전체적으로 잘 됐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윤 대통령의 육성이 그대로 드러나는 부분들이 몇 군데 있었습니다. 첫째, 이 가장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또 제 송은재 TV 이 구독자분들, 시청자분들, 회원분들 가장 걱정을 많이 했던 부분입니다. 윤 대통령이 총선 이후에 많이 흔들리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 그 주변에 함성득을 비롯해서 이런 좀 이재명과의 협치 이런 쪽으로 기울어진 뭐 이상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 신평 뭐 이런 걱정들이 있었습니다. 윤 대통령이 한동훈을 만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홍준표를 왜 만나고 함성득이나 뭐 신평 이런 사람들이 이재명과의 회담에서 다리를 놓았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 이런 우려들이었습니다. 오늘 윤 대통령이 정확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정 기조는 바꿔야 될 부분이 없다. 지켜야 할 것은 지키는 것이다. 민생을 강조하는 것, 소통을 강화하라.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 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이재명과의 협치, 정말 뭐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가능성은 낮지만 최선을 다하겠다. 그게 국민들의 명령이라면, 저는 이 타이밍을 자주 말씀을 드립니다. 윤 대통령이 한동훈을 만나지 않고 있는 사이에 홍준표를 만나고 이런 또 인사에 있어서 대통령실 인사에서 원희룡이나 장재원이 거론이 됐습니다. 그런데 원희룡 장재원인들, 이번에 뭐 그 함성득이가 이상한 이야기를 했는데, 원희룡이나 장재원인들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과의 대화 협치로 무게를 싣는다라고 하면 원희룡 장재원이 설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혼란이 있는 상황에서 굳이 이재명과 회동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굳이 그 타이밍에 할 필요가 있었느냐, 좀 뒤로 미뤄도 괜찮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한동훈 이야기 나온 김에 그건 윤 대통령이 준비된, 그러니까 오늘 상당히 조심하는 부분도 많았습니다. 그런 조심하는 그런 발언이라기보다는 한동훈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회복되기를 한동훈이 생각해야 합니다. 참 한동훈이 뭐 지금 윤 대통령과 당분간 이래 만나지 않는 것이 어쩌면 또 한동훈이 정치적으로 이 앞길을 닦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참 어렵습니다. 윤 대통령과 거리감을 좀 두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윤 대통령과 투샷 만나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고, 이 타이밍은 언제가 좋으냐, 참 어렵습니다. 예민한 것이기도 하고요. 이럴 때는 제가 거듭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동훈의 지지층들이 또 대부분 윤석열 정부의 지지층입니다. 그건 뭐 윤 대통령을 비판하고 한동훈만 지지하고, 한동훈을 비판하고 윤 대통령만 지지하고, 소수라고 봅니다. 이 지지층이 윤석열 한동훈 손을 잡는 투샷을 보고 싶어 합니다. 정확한 계산이 나오지 않을 때 이 타이밍이 어렵죠. 예민할 때, 그때는 지지층이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것이 정치인의 의무입니다. 그 부분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윤 대통령의 거의 육성입니다. 오늘 기다리고 있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 부분에 대해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직설적으로 사과를 했습니다. 사과를 해서 그 당시에 뭐 기자들도 좀 놀라는 이런 표정이었고요. 그 다음 그 특검 관련해서 윤 대통령의 그 이 법치에 대한 생각은 정확했습니다. 많은 준비를 했다라는 것도 읽히고요. 앞으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정도는 이런 식의 기자회견을 갖는다면, 제가 장담을 합니다. 윤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갑니다. 많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에 받은 48%는 회복할 수 있습니다. 50%는 회복할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50% 지지율 50%를 받게 된다면 이재명이 국회에서 어떤 난동을 벌여도 제압할 수 있습니다. 국민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또 우리 대한민국은 지난 70년 동안 근대적인 아주 발전된 사법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이재명이 저렇게 국회 입법권을 쥐었다라고 해서 저런 식으로 허물어뜨린다라고 해서 쉽게 허물어질 대통령의 권한도 아니고 사법 시스템도 아닙니다. 이재명도 그것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지금 뭐 이재명이 서울대 병원에 입원 중인데 오늘부터 입원을 했습니다. 그 소위 뭐 물혹이라고 하죠. 물혹. 크게 뭐 심각한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수술을 하고 입원 중인데 이재명이 저렇게 검찰을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조국과 함께 저것은 실패할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기자회견을 보고 한동훈이 현명한 결단을 내리기를 바랍니다. 정치는 타이밍입니다. 어려울 때는 지지층이 원하는 대로 지지층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송은재 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